화제가 된 이슈를 짚어보는 시간 이슈앤스토리입니다. 오늘은 김성수 시사평론가 손정혜 변호사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자, 어제가 제70주년 국군의 날이었습니다. 기념식이 어젯밤 서울 용산 전쟁기념관에서 열렸는데 예전과 다른 모습으로 화제가 됐습니다. 영상 준비했는데 만나보시죠. 자, 제 70주년 국군의 날 기념행사 사상 처음으로 저녁 시간대에 열렸습니다. 낮에만 진행되던 행사 밤에 열리면서 왠지 이 축하 가수 공연도 있고요. 축제 같은 분위기였던 것 같아요. 네, 달라진 국군의 날 모습을 보고 계신데요. 저녁에 열린 것도 처음이었고요. 연예인인 인기 가수가 와서 공연한 것도 처음이었는데 청와대는 저녁 때 한 것이 이게 공휴일이 아니다 보니까 일반 시민들이 보기 좀 어려운 시간대라서 저녁에 했고 저녁에 하다 보니까 낮에 시가 퍼레이드를 하기는 좀 어려웠다. 장소도 용산 전쟁 기념관을 했던 것이 시민들에 대한 접근성이 좋게 하기 위해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예. 싸이가 축하 공연을 하고요. 또 공군 특수비행팀이 블랙 이글스, 아까 보신 것처럼 화려한 야간 에어쇼도 하고요. 예. 갖가지 행사를 했습니다. 그 여러 가지 눈에 띄는 것 중에 제국의 아이들이란 아이돌 출신인 임시한 씨가 그 진행을 맡았고요. 박선영 아나운서도 진행을 봤는데요. 이런 여러 가지 모습이 좀 대중화된 어떤 국민들한테 쉽게 다가가는 새로운 국군의 날을 선보였고 많은 사람들이 보면서 가짜의 생각이 있었을 텐데 어제 저녁에 화려한 볼거리, 즐거운 어떤 공연이 선사된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가수 싸이 씨의 공연이 또 화제가 됐는데요. 싸이 씨는 과거 병역 특례 논란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인지 이번에 출연료도 안 받았다. 글쎄요. 그래서인지는 모르겠지만 예. 아마도 이 장면을 연출한 것은 신의 한 수가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드는 것이 사실 싸이 하면은 아무리 누가 뭐라고 그래도 두 번이나 군대를 갔다 온 그런 특이한 경력의 소유자 아닙니까? 예. 공식적으로 두 번을 갔죠. 예. 그래서 예. 군에 아주 한이 맺혀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인데 그런 사람이 그 군대의 탄생을 축하하는 자리에 같이 와서 흥겹게 군인들과 어우러지는 모습을 보였다는 거죠. 이런 모습은 연출하기가 쉽지 않았던 겁니다. 그리고 이런 연출을 통해서 어떤 면에서는 여러 가지 그 장벽들이 이 행사를 통해서 무너졌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그것이 싸이의 공연으로 하나처럼 젊은이들의 축제가 되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기 때문에 군과 민간 사이의 경계도 허물었고 또 군에 대한 어떤 부정적인 이미지 같은 것도 허물어졌다고 볼 수 있고요. 이것을 모든 시청자들이 함께 볼 수 있는 저녁 시간에 생중계가 되면서 봤단 말이죠. 예. 그런 측면에서 보고 있는 그 중장년들은 우리 자식들이 저렇게 건강하구나. 그리고 군에 가서 저렇게 안전하게 건강하게 살고 있구나. 이런 모습을 보면서 뿌듯했을 겁니다. 예. 이런 측면들이 실속이 있는 그런 행사로 자리 잡은 그런 달라진 국군의 날 행사를 보고 있게 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군요. 앞서 보신 것처럼 군 복무 중인 임시환 씨 그리고 옥태견 씨 모습 이날 만나볼 수 있었습니다. 영상으로 준비했는데요. 만나보시죠. Can you feel my heartbeat? 상병 임시환입니다. 자, 현재 군 복무를 열심히 하고 있는 연예인들 정말 건강해 보고 아주 듬직한 모습을 만나볼 수가 있는데 이렇게 많은 연예인들 국군의 날 행사에 참석한 것도 지금 굉장히 새롭게 보이네요. 네, 옥태견 씨하고 임시한 씨는 사실은 지금 육군 현역으로 입대해서 내년에 제대 예정이고요. 신병교육대에서 지금 조교로 복무 중인데 예. 옥태견 씨가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 미래 전투 체계를 시연하는 데 이제 참여를 해서 예. 워리어 플랫폼이라고 해서 이것을 입으면은 뭐 사격
성격 적중률도 굉장히 높아지고요. 굉장히 좋은 장구라고 합니다. 이것들을 보여주면서 연예인 사병으로 군복무 열심히 하고 있는 것도 보여주고요. 문재인 대통령 앞에서는 이제 충성하는 구호를 외치면서 거수경례하는 모습도 보고 계신데 아마 좋아하는 팬들은 실제로 저런 모습으로 봐서 즐거웠을 것이고 그렇죠. 많은 또 국군의 날에 어떤 이런 그 군인 제대하신 분들은 아 연예인들도 저렇게 열심히 하는구나 그리고 동료 군인들은 저렇게 사기가 진작되는 모습들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연예인이라서 더 관심을 갖는 부분도 있지만 젊은이가 저렇게 행사에 열심히 참여하는 모습 때문에 더 관심이 집중돼서 많은 사람들한테 이런 여러 가지 워리어 플랫폼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시연하면서 예. 많은 어떤 우리의 전투 체계를 보여준 성과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왠지 제대하고 더 큰 사랑을 받 않을까 그런 생각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예. 또 한 가지 화제가 됐던 건 제주 소년으로 불리는 오현준 군의 무대였는데요. 바람이 불어오는 곳을 평화의 집에서 불렀던 모습이 생생한데 네, 어제 또 감동 무대를 선보였다고요? 예,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열창을 했는데 이 노래는 여러 가지 그 측면에서 그야말로 뭔가 마음에 품어 있는 한이라든가 또 아픔들을 풀어내는 그런 치유의 효과가 탁월한 그런 노래입니다. 예. 이미 미국에서는 흑인들한테 너무너무 사랑받고 있는 인생곡들이기도 하고 그리고 흑인 시민권 운동이라든가 또 반전 시위라든가 이럴 때 어김없이 등장했던 게 어메이징 그레이스예요. 그러면 우리 군의 행사에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부른다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는 굉장히 세계사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런 군대를 유지하고 있는 것은 전쟁을 하기 위한 게 아니다. 평화를 갈망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 평화를 수호하기 위한 우리 군들의 이런 열정과 평화 때문에 이 땅에 희생이 된 수많은 그런 사람들을 한꺼번에 기억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노래를 불러줬거든요. 예. 그런 측면에서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성숙한 그래서 우리는 군인들을 기리는 행사를 하지만 군인을 기리는 것이 평화를 위한 그런 목적 때문에 기리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준 그런 성숙한 선택이었다고 봅니다. 예. 그렇군요. 어제 저는 오후 늦지막하게 그 집 앞에 나갈 일이 있어서 나가는데 비행기 한 6, 7대가 V자를 딱 그리면서 예. 용산 방향으로 이렇게 가더라고요. 그런데 예. 1년 전만 해도 비행기가 그렇게 뜨면 깜짝깜짝 놀랄 텐데 예. 지금 어제는 국군의 날이라서 무슨 좋은 행사가 있나 보다 이렇게 느끼면서 굉장히 기분도 그렇습니다. 좋았었는데 예. 자 오전에는요. 6.25 전쟁 당시 북한 지역에서 전사한 우리 국군 64위의 호국 영령이 68년 만에 우리 조국의 품에 돌아왔습니다. 다시 돌아오시는 모습 저희가 영상으로 준비했는데요. 만나보시죠. 오랜 시간 먼 길 고쳐오시느라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대한민국 공군이 안전히 포위하겠습니다. 호국 용사께 대하여 동해! 바로! 그곳에서 울지 마오 나 거기 없어 그 자리에 잠들지 않았다오 그곳에서 슬퍼 네, 68년 만에 우리 국군 전사자들이 조국으로 드디어 돌아왔습니다. 예. 전투기로 이번에 유해를 호위했다고요? 그렇습니다. 저는 사실은 아침 나절이었죠. 저 장면을 보면서 굉장히 감동했고 나중에 공군 중에서 호위를 하는 분이 저걸 직접 말한 거를 예. 이렇게 들려드린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저희 그 부분을 나중에 들으면서 정말 가슴이 미어지는 듯한 그런 감동을 받았어요. 네. 자, 68년 만에 귀향하는 우리 나라를 지키다가 희생하신 분들이지 않습니까? 예. 68년 동안 우리는 뭘 했던가 하는 그런 자책감과 더불어서 이제부터는 안전하게 대한민국이 호위를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다짐들을 보여주는 측면에서 아, 정말 세레머니들이 이렇게 쌓이면서 나라가 무엇인지, 공동체가 무엇인지를 고민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뿌듯한 마음을 가지는 사람들이 많아지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했고요.
지금 이 봉환된 64위의 국군 전사자들이 사실은 96년부터 2005년까지 북한 등에서 미군하고 북한이 맞습니다. 공동 발굴한 거예요. 예. 그런데 이게 착오가 돼서 하와이까지 갔다가 다시 돌아온 거 아니에요? 다시 돌아왔어요. 예. 이런 우여곡절이 사실은 우리가 적극적으로 북한과 함께 문제를 풀면서 공동 발굴 작업을 했더라면 생기지 예. 않을 수 있는 일인데 예. 결과적으로 이분들을 다시 또 먼 길을 가게끔 했던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최고의 예우를 다해서 우리가 맞을 수밖에 없던 것이고 저는 예.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맞이하면서 불렀던 이 노래는 여러모로 상징적입니다. 이 노래는 사실 가사가 미국 인디언들의 그런 전사들을 기리는 노래였거든요. 예. 그러면 그 미국 소수민족의 그 마음을 담고 있는 가사에 또 붙여져 있는 곡들이 어떨 때 사용이 됐냐면 세월호 추모곡으로도 사용됐어요. 그리고 다시 이번에 우리 전사자들을 맞이하는 그런 그 추모곡으로 다시 사용된 겁니다. 이것은 나라를 지키다가 혹은 나라를 제대로 바로 세우기 위해서 희생한 모든 죽음들은 다 같이 우리의 공동체를 든든하게 떠받치고 있다는 것을 상징합니다. 예. 이런 것들이 사실은 우리 사이에 있는 작은 갈등들을 극복할 수 있는 길들을 보여준다는 측면에서 참 감동적인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맞습니다. C-130 특별 수송기로 송환이 됐는데 F-15K 또 FA-50편대가 호위를 했습니다. 국가로서 최고의 예우를 다해서 68위, 64위 이분들의 그 모시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대통령께서도 직접 이렇게 참여를 했습니다. 자, 국군의 날 이야기를 조금 더 해볼까요? 예전과 비교했을 때 규모 면에서는 좀 축소가 됐기 때문에 국군의 날 행사에 대해서 조금 아쉽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또 있을 것 같아요. 네, 당연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좀 상징처럼 여겨진 게 시가행진, 퍼레이드가 없어진 부분을 좀 아쉬워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 어떤 새로운 장비나 이런 군사력을 보면서 어떤 군인의 중요성, 국방의 중요성도 국민들한테 알려주고 이렇게 국방이 튼튼하다, 이런 안심도 주면서 국민들한테 신뢰받을 수 있는 기회 이런 것들이 좀 없어지니까 과거에 비해서는 오히려 5년 주기로 이제 대규모 행사를 그렇죠. 해야 되는 시점에 오히려 축소된 부분이 조금 우려스럽다. 네. 뭐 예를 들면 안타깝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심지어 국군의 날이 좀 가벼워졌다라고 지적하는 분들도 있어서 예. 그러니까 장단점이 있어 보입니다. 새로운 시도를 했기 때문에 적응이 안 되고 좀 생소하신 분들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런 군사력으로 홍보함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세계 각국에 또 전달하는 메시지도 있기 때문에 예. 앞으로도 이렇게 시가행진 없이 국군의 날을 할지 좀 지켜봐야 되는 상황인데 여러 가지 의견들을 좀 총합할 필요가 있고요. 다만 또 이런 장점으로 부각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중화되고 시민들이 좀 같이 즐길 수 있는 여러 가지 축제가 됐다라는 점까지 감안해서 다음 행사도 준비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그렇군요. 듭니다. 확실히 예산은 많이 절감이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반대로 북한은 올해 두 번의 열병식을 아주 크게 했습니다. 지난달에 구구절에 한번 했고요. 그리고 또 인민군 창건일이 평창올림픽 개막 전날로 옮겨서 2월 8일 날 했던 기억이 나는데 그거에 비해서 북한도 우리 사실은 예. 좀 이렇게 규모를 축소를 했고요. 예. 근데 이건 규모의 문제가 아니라 예. 올해가 정말 질적으로 전환한 그런 행사라고 받아들이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 게 그렇군요. 국민들은 군에 대해서 아직도 아픈 기억들을 갖고 있어요. 근데 예. 그런 기억들을 치유하기 위해서는 군과 자꾸 만나야 됩니다. 그럼 광장에서 군과 함께 동원되지 않고 자발적으로 만날 수 있는 그런 축제들을 계속적으로 고민해서 예. 우리가 국군의 날을 정말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국군들을 우리 품에 품을 수 있는 그런 행사로 거듭나게 하는 첫 출발이었다 이렇게 예,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아픈 기억이 있으면서도 믿을 것은 사실 우리 국군밖에 없죠. 그렇습니다. 예, 국군에 예. 대한 믿음은 또 가져야 되는 그런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확실히 이 그 우리 국군의 날을 바라보는 여러 가지 시선이 정말 이 그 세대에 따라서 맞습니다. 예. 또 지역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지금 이거는 또 국군의 날 기념 대형 그거죠? 초코파이죠? 초코파이. 예. 위에 올라가 있는 네 개가 원래 크기의 예, 초코파이인 것 같습니다. 예.
어제 또 화제가 됐던 이슈 중에 하나가 청와대가 평양회담에서 있었던 남북회담 사진을 추가로 몇 개를 공개를 했습니다. 예. 어떤 사진들인지 간단히 설명 좀 해주세요. 청와대 평양 비컷이라는 이름으로 사진들을 공개했는데 2박 3일 평양 일정 동안 이제 공개되지 않았던 사진들인데 이 공개된 사진에는 말하자면 기념사진, 인증샷을 찍는 모습입니다. 목란간 한영만찬에서 이제 이재용 부회장, 보시는 게 현성월, 그리고 짓고 이렇게 기념사진을 에일리가 찍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예. 좀 생소하고 처음 본 조합이다 이런 이야기도 있고요. 이렇게 자유롭게 기념사진을 찍는 모습을 보고 변화된 남북관계를 또 느끼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것뿐만이 아니라 서로 뭐 알리와 문 대통령이 기념사진을 찍는 모습. 지금 셀카 찍고 계시네요. 그리고 각가지 이제 서로의 인증샷을 찍어주는 모습들을 보고 계신데 굉장히 자연스러운 모습이고요. 이날 또 공개된 사진에서 가장 주목됐던 사람은 또 SK 최태원 회장이 맞아요. 찍사를 담당하면서 화제가 됐었는데 카메라를 손에서 놓지를 않으신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은 예. 카메라를 놓지 않은 분들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구강무 회장도 이 사진 애호, 그 박용만 회장도 사진 애호가라서 서로 찍어주는 모습, 그렇군요. 기업 회장 참여했던 가수 그리고 수행원들, 연예인들 지금 대동강 변을 그 배경으로 저렇게 사진을 찍어주는 모습도 보이고 계신데요. 예. 역사에 남을 사진이다. 이런 방문하는 것은 개인에게도 꼭 이렇게 사진을 남겨야겠다라는 생각으로 지금 서로 사진들을 찍어주는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그렇군요. 모두가 다 주인공이면서 모두가 또 다 사진사가 됐었던 예. 그런 평양 그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